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채운앱입니다. 오늘은 엑셀표 안에 날짜를 입력할 때 숫자만 입력하고 그 숫자를 한 번에 날짜 형태로 표시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에서 날짜를 입력할 때는 날짜 사이에, 즉 연월일 사이에 슬래시를 입력합니다. 연월일 사이에 슬래시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연속되는 날짜 같은 경우에는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겨주면 한 번에 표시가 되니까 되게 입력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다른 날짜, 떨어진 날짜 같은 경우에는 매번 슬래시를 연월일 사이에 입력해 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월일 사이에 슬래시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야만 날짜 형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만 입력한 다음 날짜 형식으로 한 번에 바꿔보겠습니다. 날짜 칸에 숫자만 입력합니다. 엔터 치고 계속 숫자만 입력합니다. 입력이 다 되면 날짜들을 모두 지정합니다. 메뉴에서 데이터, 가운데 텍스트 나누기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1단계에서는 구분 기호로 분리 확인하고 다음, 2단계는 그냥 통과 다음, 3단계에서는 날짜 지정하고 연월일 확인합니다. 마침, 그럼 숫자가 날짜 형태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 날짜 형태를 연월일로 바꾸고 싶다면 범위 지정하고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표시 형식에서 날짜, 원하는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연월일 한글로 된 연월일 형태로 날짜가 바뀝니다. 숫자로 입력하고 이 숫자를 모두 날짜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